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극대와 극소부터 봅시다. 극대와 극소는요, 극대, 높은 값, 극소, 낮은 값, 맞아요. 맞죠? 근데, 최대 값과 극대 값은 달라요. 최대 값과 최소 값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최대는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게 최대죠. 극대는요,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그려보니까, 뿔마, 막 이래 나왔잖아. 뿔마, 뿔, 나오면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맞죠?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요 꺾이는 두 점의 좌표를 보고 우리는 극대, 극소 하게 하는 x의 값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y 값을 그냥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그래프에서 극대와 극소는 두 개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지저분하게 생겨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그래프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자, 얘는 요 지점이 극대고 요 지점도 극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지점은 극소가 되겠죠. 맞지? 근데 극대와 극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잠깐 봐봐. 이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아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지. 내가 만약에 F' 그래프를 그렸으면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 증가죠. 여기는 감소하고 있죠.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죠. 이 말은 이쪽 왼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뿔마 뿔마 뿔 이렇게 나오니까 증가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거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요 점일 때야, x가. 근데 요 점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잖아. f'x가 뭐가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이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값이죠. 무조건이란 말은 못 붙여요. 극대 극소는 아까 우리 2차 함수 문제로 찾았을 때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뿔뿔이죠. 뿔뿔은 극소가 안 돼요. 극대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극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두 개 다 보고 우리는 극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는 항상 뭐 뿔만아 맞뿔로 갈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F'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F'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더군다나 외우기 편하게 기준은 얘입니다. 뿔마죠. 그럼 앞에 이름 따서 극대예요. 플러스가 큰 건 아니잖아. 마뿔되는 요점은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극소입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요. 마뿔이잖아. 맞지? 뿔마잖아. 맞죠? 그래서 극대, 극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뾰족점으로 그리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극대와 극소는 여러 개가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에서 극값을 가지면 잘 생각해봐. 극값을 가졌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위에 점이 이런 점이 한 개는 있다는 말이지. 극값을 가졌다는 말은 그때의 미분 개수는 100% 0이에요. 맞죠? 내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기울기가 양수 쩌집에서 그렇지만 아직은 양수야. 100, 50, 30, 20, 10, 0.1, 0 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내려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맞지? 그때 0 되는 지점,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0 되는 지점이 뭐다?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다. 됐어요? 뭐 그냥 식만 정리하면 바로바로 바로 되는 문제니까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요. F'이 뿔마로 바뀌면 극대. 뿔 앞에 이름 따면 됩니다. 마뿔이면 극소. 넘어갈게요, 바로. 됐어요. 자, 그리고 개념 원리 익히고 보면 옆에 보면 증감표 막 갖다 나옵니다, 이제부터. 증감표 나오는데요. 증감표, 뭐, 나중에 다시 볼 때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증감표 없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실제로 증감표를 그리라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증감표에 빈칸을 채워넣으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니? 그리고 서술형 그릴 때 증감표가 없어도 감점은 안 당합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 조건에 증감표를 그려 넣어서 표를 그려서 서술하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증감표 그려줘야 되고요. 증감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극값과 아래. 자, 극값이고 뭐고 간에 그래프를 그려야 극값을 찾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합시다? 미분부터 합시다. 자,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맞지?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맞니? 이 미분했는 값, f'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부터 찾아라. 이거였어요, 나는. 그러면 다시 3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죠. 맞지? 이거 0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은 뭐냐 하면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맞지? 원래 같으면 증가표 그려가지고 칸 막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하자. 이거 지금 무슨 그래프? 매차 함수. f'의 매차죠. 2차죠.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잖아. 이거. 맞지? 그리고 x축에서 끄어줘야 되는데 그 x축의 x의 값이 뭔데? 3하고 마이너스 1 되게 그냥 끄어주면 되죠. 2점이 3이고 2점이 마이너스 1이겠네. 맞아요. 그러면 부호는 뭐예요? 뿔, 마, 뿔이죠. 맞니? 얘를 라인 맞춰서 내가 그려주면요. 얘를 라인 맞춰서 그려주면 이거 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아래쪽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래프다. 이건 f'. 내가 그리는 건 fx. 됐죠? 얘는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다가요. 내려가다가요.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개형이죠. 개형. 됐어요? 자, 극값 찾으란 말은 요 점에 뭘까 y값을 구하고 요 점에 y값 구하란 말이죠. 맞지? x축이 어딘지 몰라 나는. 숫자 집어넣어봐야 알아요. 자, 대입합시다. f-1은 얼마인가?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0밖에 안 나와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입니까? 얼마 나오죠? 7 나오나? 자, 그러면 아, 쌤, 극, 뭐, 대값은 얼마야? 7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답이죠, 지금? 당연히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7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f 얼마? 뭐였죠? 3. 3은 얼마 돼요?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2죠. 마이너스 25입니까? 맞죠? 따라서 이 점은 뭐다? 극속값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x가 3일 때 극속값 마이너스 25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아닌 실제로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5면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좁게 확 떨어져 딱 올라가겠죠. 개형만 그린 겁니다. 개형만. 혹시 문제 그래프는 없네요. 됐죠 일단? 이런 그래프다라는 건 알고 있겠죠. 점 찍어서 맞춰보면 눈 보는 종이에다가 점 찍어서 찍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7에다가 4 오른쪽은 내 칸 봤는데 밑으로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2만큼 내려가야 되죠. 7에서니까. 그래서 확 떨어지는 그래프야.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는 아니다. 개형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2번 봅니다. 2번. 자, 2번 봅니다. f'x는 바로 적자. f'x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입니까? 맞죠?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있단 짓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래프 개형 잘못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가요?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f'의 개형이 이거예요. 맞니? 그리고 x축은 이쯤에 있겠고 이때 3하고 1이 0되는 값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대략 1까지는 마하다가 뿔 마 나오겠죠. 맞지? 그럼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온다? 얘는 1 기준에서 라인 맞추고 3 기준에서 라인 맞춰서 1보다 작을 때는 이미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맞지? 이게 fx의 개형입니다. 됐어요? 이게 fx의 개형이에요. 어차피 나는 극값만 구하는 거거든? 뭘 집어넣자? 1 집어넣자. 이 점은 1, 얼마예요? 이거 집어넣으면 1점은 마이너스 3이지. 이거 없어지지. 마이너스 1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점은요. 3, 죠. 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54가? 맞나? 3이죠. 됩니까? 따라서 극소는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 극대는 x가 3일 때 극대값 3이죠.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표 안 그려도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없어서 일단 바로 볼게요. 문제 원하는 답부터 먼저 구해놓고
정리할게요. 4차죠? 맞니? 4차는 어떻게 구한다? 자, 하나만 알고 갑시다. 3차, 2차, 1차 그래프의 기본 개념은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1차는 양수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 위에서 내려옵니다. 2차, 오른쪽 위에서 내려와요. 맞니? 3차,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굴곡 2번 나옵니다. 4차는요, 오른쪽 위에서 굴곡 3번 나와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 금방 그렸던 그래프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1차는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차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 3차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4차는 W 모양인데 M 모양으로 나오겠죠. 얘는 이 기본 개념은 알아야 돼. 그래야 빨리 풀어. 자, 그러면 얘는 F'X 구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입니까? 네. 맞죠? 바로 했어요. 쌤 이거 조립제곱 써야 돼. 인수분 안 되잖아. 바로 안 되죠? 뭐 집어넣읍시다. 눈에 보이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나? 네. 자, 빠르게 합시다. 4,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돼요. 자, 정리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8, 8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 4로 묶어내고 정리하자. 4로 묶어내고 정리합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1집으로 정리했으니까 x 플러스 1이가 그럼 몫이 4로 나눠줘야 되겠지. 내가 빼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나와요. 자, 이거 인수분해 덜 됐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나왔네. 자, 봅니다. 얘는요, 3차인데요. 3차 함수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세 군데에서 만나야 돼. 근데 내가 이거 0되게 만드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얘가 지금 뭐로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것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X는 2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이 반대로 적었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자, 그래프 그리는 잘 봐. 그래프 그리는데 3차 F'X 그래프인가? F'X는요, 3차가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지금 나는 F' 그린 겁니다. 아, 그래, 난 처음 났네. 자, 근데 X축하고 만나야 되지. 맞지? X축을 엄하게 이렇게 꺼버리면 몇 개 생겨버려요? 세 개 생기잖아. 0되게 하는 지점이. 근데 0되게 하는 지점이 실제로 몇 개로? 두 개로 나왔지. 맞죠? 그럼 두 개로 나오는 거는 뻔해요. 어디냐 하면, 얘. 아니면 얘입니다. 이게 X축인지 이게 X축인지 몰라도 맞죠? 근데 중근이 나왔다는 말은 접한다는 말이거든요. 판별시 D가 0이다가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고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잖아. 아니 2가? 네. 2잖아. 그러면 누가 맞는 말이겠어요? 위에 게 맞는 말이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접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는 X축이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부호 결정이 편하겠죠? 일단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마 풀입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이 라인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요 내려오고 있어요. 얘는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에이씨 이거 좀 이따 딴 데 넣자. 더 내려가려고 해야 그릴 데가 없네. 자, 마이너스 1하고 2죠? 얘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4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W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W 모양에서 한쪽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극값은 아니죠. 아까 내가 극값 나온다 하면 어떻게 나왔어? 뿔마 또는 맞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마잖아, 지금 내려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극값은 안 해요. 자, 극값은 그래서 여기 딱 하나밖에 없네. 이게 언젠데, X가? 2일 때죠? 20원 합시다. F2 얼마야? F2는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마이너스 16, 플러스 12가? 자, 요거 두 개. 마 8? 16 없어요. 오, 똑똑한데.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극소값이 왜? 극소값이 마이너스 14다. 극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2번 봅니다. 정초도 끝날 때까지 갑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f'x 구할 수 있죠? 자, f' 쓰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까지 나와요. 자, 이 문제는 3차로 끄집어내놓지만 쉽죠? 인수분하기가. 왜? 공통인수가 너무 편하게 나와있잖아. 12x 공통인수입니까? 그러니까 조립제법 따위는 쓸 필요가 없죠. 자, 12x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나? 그럼 얘는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0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3마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x축을 어디 꺼줘야 돼? 요 중간에 꺼줘야 되겠죠. 맞지? 개형이니까 편하게 갑시다.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구할 게 많네요. 마, 풀, 마, 풀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점을 보고 뭐라 불러요? 극소가 되는 x의 값이죠. 얘는 극대가 되는 x의 값이고 요 점은 극소가 되는 x의 값이야. 그래,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면 요 라인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내려오죠. 맞죠?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올라가죠? 됐나?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 다음은 올라가죠? 잘 봐. 내가 W 모양이라 했고 내가 그린 그래프는 개형입니다.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더 낫다는 게 보장이 없는데 지금 내 맘대로 내린 것 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내가 계속 언급하는 게 있어. 그래프는 개형이기 때문에 대략 그리고 나중에 수치와 구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세요. 정확하게 그리라는 게 칸맞춰 그리라는 거 아니야. 누가 더 낮게 있고 누가 더 높게 있는지는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건지 이건지는 몰라요. 구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2, 얼마야? 아이씨.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7인가? 네. 암산한 거 맞지? 네.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17 나온대요. 그 다음 얘는 0, 하면 15 나옵니까? 네. 내가 암산했으니까 이거는 규리가 암산하자. 이거 1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10. 좀 신경질 낸다, 금방. 자,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죠, 이거. 네. 맞지? 15하고 10 차이 얼마 안 났고, 얘는 마이너스 17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나는 극값만 구하면 되고, 개형만 그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극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7과 x가 1일 때 10. 극대값은 x가 0일 때 얼마 나온다? 15 나온다. 이해됩니까? 네. 내용 되겠어요? 네. 자, 16번. 자, fx가 3차로 나왔어.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질 때, 자, 요거 줄쳐.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 자, 요 조건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두 개가 있어요. 요 조건에서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게 두 개라고요. 자,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진다. 이 말은요. 얘는 2, 그러니까 F2는 이렇게 적읍시다. 우리가 알 거니까. 자, 얘는 F2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1 나온다. 맞나? X에 20을 하면 마이너스 21 나온대요. 두 번째, 얘는 F'2가 0이에요. 극소나 극대가 되는 지점은 기울기가 0이죠.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잖아. 또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맞죠? 요거 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죠, 결론은. 대입합시다. 첫 번째. fx에다가 20을 넣자. 20을 넣으면 얼마 돼요? 마8 플러스 4a입니까? 그 다음에 2b 플러스 11인가요? 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1이죠. 됐나?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3 넘어갔어요.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2로 나누면 a, 2a는 2a 더하기 b는 얼마다? 하나 찾았죠? 조건은? 어차피 미수 두 개니까 조건 두 개면 다 풀겠지. 두 번째, f'x 구합시다. f'x는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거 빨리 따라와야 되죠? 이제 쌤이 적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네.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20을 넣으면 0 된다 이 말이죠. f'2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플러스 b고 이거 뭐 나온다? 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a 플러스 b는 얼마 돼야 돼요? 10이 됩니까? 이거 두 개 모아세요. 열리 마세요. 뺍시다. 4a에서 2a 빼면 2a, b 날라가고 얘에서 a 빼면 24. 그럼 a는 10이죠? 맞아요. a 10이면 이거 마이너스 10이가? 네. 이거 10이 마이너스 10이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아, 마이너스 24인가요? 아,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a와 b 값은 a는 12, b는 마이너스 24. 어? 어? 아, 너가 암산했잖아. 내가 암산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남타타니. 자, 됐죠? 식은 맞아요. 계산 그냥 쌤이 빠르게 한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A는 12, B는 마이너스 36. 자, 2번 봅니다. fx는 x는 1과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라고 왔어요. 그럼 이 조건 갖고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f'1과 f'3은 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말은 얘는 f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맞죠? 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자, 일단 f'x 해볼까요? 정리합시다. 3에 x, 내가 너무 많은 걸 연구했다 맞지? 자, 3x이고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요 1하고 3 되는 해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지금 맞지? 네네. 이해되나? 네. 말을 안 들어야 되나? 0이 되게 하는 x의 값 1하고 3 두 개 있다 맞지? 네. 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x-1, x-3 돼야 돼요. 똑같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1하고 3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네. 자, 이거 정리하면 AB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3x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9 나오죠. 네네. 맞지? 네.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뭐야? 뭐가 A고 A가 마이너스 6입니까? 네. 그리고 B가 9죠. 네. 자, C값은 좀 이따 찾아야 돼. 얘로 함수값이니까요. 자, 근데 이거 그래프 대충 그려봅시다. 이걸로 보면 이거 0이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네. F'이? 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죠. 네. 그러면 뿔마뿔인가? 네. 그러면 극소는 언제일 텐데? 3일 때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3, 콤마 마이너스예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 나왔단 말은 X가 3일 때 마이너스 2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나? 네. F1은 3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C입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2란 말이고 이게 다 날아가니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 뭘 구하래요? 극대값. 극대값 구하래요. 극대값은 X에 뭐 집어넣었을 때죠? 1. 1 집어넣었을 때예요. 그럼 X에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F1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2입니까? 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5, 7이니까 2 나오나?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됩니까? 네. 자, 17번은 좀 편하게 나오겠네요. 17번은 금방 푸니까 자 끝났어요. 이제 그만 1, 2분 되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요. 자, 봅시다. fx가 미분 가능한 fx가 있는데 그 fx의 그래프를 안 줬죠. 왜? fx 그래프 줬으면 이 문제 낼 이유가 없죠. 극대극소 찾으러 왔네. 네. 맞지? 근데 f'을 줘버렸네. 나는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너한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눈에 보고 바로 찾아야 정상이죠. 지금 책에서는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야. 증감표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보고 증감표 만들어서 판단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증감표 버리고 들어갔잖아. 맞죠? 증감표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더 빠르게. 자, 그냥 봅시다. 어쌤 F'이네요. 마마 뿔뿔 맙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죠. 맞지? 마마 뿔뿔 마죠. 네. 맞지? 그러면 극대를 갖는 지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증가 감소가 뿔마로 바뀌어야 되지. 맞지? 뿔마 바뀌는 데가 여기가 네. OX2요. 이래 끝나요. 그러니까 증가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쌤 하라는 대로 가. 그래야 문제 빨리 풀어.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다 했죠. 극소값은 마뿔로 나와야 돼요. F'에서. 맞죠? F' 그래프가 예고한 마뿔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죠. 맞지?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2, 1 이런 지점은 마마 또는 뿔뿔 이런 지점은 극값을 구할 수가 없는 지점이야. 알겠어요? 왜? 증가 상태거든요. 맞죠? 증가한다면 양수 됐다가 0 됐다가 양수 될 수도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1, 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